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작품은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현대소설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낯선 작품일 거예요. 하지만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작품이라서 오히려 그 새로운 신선함 속에서 재밌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문제도 수월하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주요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베트남전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나의 애인인 나미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 자기는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자신의 이야기로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나는 그런 나미에게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 나는 어느 날 창밖 공원을 내다보던 중에 어떤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해서 받은 훈장을 찾습니다. 훈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나는 노인에게 삶의 허무함을 일깨워주고자 자신의 훈장을 모롱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합니다. 설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 훈장을 찾은 노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찾아준 나에게 바보 같은 이라고 라면서 말을 하며 냉소적이고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나는 영문을 알수 없죠. 근데 그때 그런 나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이거 나 주세요. 할아버진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소년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훈장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버렸다는 것. 아들이 죽었는데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 아들이 받은 훈장, 손녀가 있다는 사실, 아들이 키우던 개를 자기가 키운다라는 사실,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인은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위안을 얻었다는 것. 그런 걸 몰랐던 자기는 정말 바보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소설은 마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주제는 삶에서 느끼는 허무함,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각기 다르다는 것,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것을 견주어보는 입장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다면 나무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